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이재분해님의 후식 방송. 오늘은 짜왕과 불닭볶음면 섞어서 먹었고요. 교촌 라이스 치킨도 먹었고, 오늘의 후식은 명동에 있는 홍만당. 홍만당 찹쌀, 딸기 찹쌀떡입니다. 혼단당이 아니라, 홍당당 아닙니다. 홍만당. 딸기 찹쌀떡. 하나 2,000원씩이고요. 12개 샀고, 8개 깔아놨지만, 하나 2,000원씩 12개 사서 24,000원이고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여기서, 거기 갔다 왔어요. 저 오늘 낮에, 그,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 그 정창욱 셰프님이 하신 분 데가 있어요. 거기 면제소? 금산제면소. 아, 똑똑하네. 금산제면소를 갔다 왔는데 그거 먹고 명동에서 맛있는 것도 후식 먹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를 먹었는데 여기에 이것도 맛있지만 저는 팬케이크가 쫙 맛있었어요. 진짜로. 거기 가시면 꼭 팬케이크를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진짜 부드럽고. 그 팬케이크, 제가 듣기로는, 그, 약간, 계란 흰자만으로 만든 약간 그런 팬케이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뽀송뽀송하거든요. 제가 그런 팬케이크를 처음 먹어봤어요. 짱 맛있어. 귀엽죠? 근데 그거는 포장해도 맛있게 먹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포장 못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파는, 딸기 찹쌀떡. 요거를 샀습니다. 이것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청포도도 있는데 청포는 다 떨어졌더라고요. 생딸기입니다. 맛있어요. 와우. 유리왕 김제빵님 열기뱅그러 감사합니다. 제니훌님께서 또 100개를. 아, 칼로 반띵해서 먹어라. 천재, 천재. 제니훌님 감사합니다. 비주얼이 그게 낫겠네요. 아, 감사해요, 님아. 님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퀵 빼라 드릴게. 팥이에요, 팥. 찹쌀떡. 한 입에 1,000원이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다 저요저요 하고 있네. 확실해요?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죠? 누구야? 응? 누구예요, 누가? 제가 얘기할, 이거 누구예요? 제가 킥비 진짜 드릴게. 응? 소원권? 무슨 소원권? 아, 이덕이에요? 이덕이가 그렇게 계세요? 잘라서 먹으라고? 그래요? 소원권 하나 준다. 언니, 혼만당 가려면 명동 가야 돼요? 다른 지점은 없나요? 저도 오늘 처음 가본 곳이라가지고, 여기요. 네, 생딸기입니다. 라이스 치킨 또 시켜 드실 건가요? 저, 요번 세 번째예요.
사실 제가 원래 팥을 통팥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단팥은 또 좋아해요. 이 단팥이 세상 맛있네요. 아, 명동 다이소를 지나치셨네요. 아, 시간을 쪽박해가지고 명동 다이소를 못 갔네, 오늘. 언니 요즘 젤라띠 안 가시네요. 아, 그러네요. 아이스크림 안 먹어지기가 좀된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 이쁘다. 이렇게. 같은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500원에 파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 근데 이 가게는 하나일지 모르는데 이런 스타일로 파는 데는 좀 그래도 나름 몇 군데 있지 않아요? 응? 나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데 약간 논란이 됐었던 것도 있고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먹었었죠? 약간 그런 데도 있었고 나름 요렇게 파는 데가 좀 있어요. 홍대에서도 봤는데. 한 입에 먹는 건 무리겠죠? 아하. 애니 다 달라요? 우리 썸네일 하나 만들자. 기다려봐요. 썸네일 하나 만들자. 응? 부탁입니다. 좀 참아봐요. 썸네일 하나 만들자. 가스 보러 갔다고요? 그러기도 하네. 썸네일 이렇게 하나 만들자. 옆집 프로야. 한번 보여드려봤네. 캠프파이어래. 불났다. 가스불. 날렸다. 맛있다. 요렇게? 먹는 거 갖다 장난치지 말랬는데, 엄마가. 먹는 거 갖다 장난치지 말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정신이 많이 드는구나. 귀엽다. 애기들 종류종류 모여있는 것 같네. 진짜 먹기 좀 아까운 스타일 같아요, 이거.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안 먹을 수 없어. 띵띵이님 10개도 감사합니다. 진짜 가스레인지 같아요. 가스불? 불 줄이고. 찹쌀떡도 되게 지금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속안엔 단팥, 부드러운 단팥. 개똥벌레 알아요? 나는 개똥벌레. 어머, 20대 초반 아니랬어, 비계님? 개똥벌레 어떻게 알아? 정미토자님께서 240개를 맛있게 먹을게요. 아까 치킨값도 싸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슬님께서 119개를 불태우는구만. 119개를 감사합니다. 개똥벌레 누가 그런 안무를 왜요? 아무리 울어봐도 어쩔 수 없네. 어떻게 노래 잘 알지?
정신 차리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아, 소아 119. 하니까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돼요. 찹쌀떡 조심히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지. 특히나 떡이잖아요. 목 막힐 수 있어요. 목 막히면 물 우유 마시면 되지. 조심해야 돼. 딸기 식감은 어때요? 딸기 식감은 많이 뭉클하지 않아요. 딱 새 딸기. 그러니까 오늘 딴 딸기처럼 탱탱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면서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생딸기 나오냐고. 사장님 이거 생딸기예요. 처음에는 냉동딸기 쓰신 줄 알고 그랬는데 딱 먹어도 생딸기인 거예요. 그래서 생딸기 있으세요 사장님? 그랬더니 자기 생딸기 쓴다고. 근데 좀 비싸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단가가 비싸요. 자기 힘들어. 그러셨어요. 약간 자기 힘들다는 식으로. 그래서 딸기가 비싸요. 너무 커피님 들어가십니까? 언니 모닥불 앞에 따뜻해 보여. 아, 손시렵네. 따뜻하네요. 아, 그러네요. 강꼬님께서 마카롱 하나에도 3,000원 하는데 2,000원이면 싼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카롱도 하나에 2,3,000원 하잖아요. 썸네일 가자.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 아, 뭔 소린가 했네. 아, 위에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뭐 3,5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강고님 먹던 거 드릴 순 없고. 성냥갑이라고요? 성냥갑? 강꼬님이 500개를 강꼬님 500개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찹쌀떡 저는 너무 달아서 안 좋아하는데 많이 달진 않아요. 달긴 달아요. 이게 그 단팥이다 보니까 통팥보다는 좀 단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과일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그걸 순화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과일 안 들어있으면 그냥 찹쌀떡 먹는 느낌이잖아요. 딱 그냥 찹쌀떡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찹쌀떡 정도? 근데 거기에 과일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상콤한 맛이 같이 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새콤한 맛이 같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달긴 달아요. 하나는 일단 이거 놔두고 가운데부터 좀 뽑아 가야지.
아, 그러네. 후식이 더 비싸네요. 아까 치킨이 19,000원이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찹쌀떡보다는 목넘김이 수월해요. 과일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맞네요. 청포도도 있었는데요. 다 팔렸었어요. 어떤 분이 싹 사가셨대요, 손님이. 그래서 청포도 하나도 없었어요. 팥보다 떡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 그래요? 개취, 개취. 근데 어떻게 이게 약간 일본에서 넘어온 건가?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찹쌀떡에 과일을 어떻게 넣을 생각을 했을까? 요즘에는 원래 후식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떡과 팥의 양과 진짜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떡이 더 많았으면 너무 그냥 목 넘기는 게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마르지 않았습니다. 딸기도 되게 신선한 거 봐요. 딸기 씹히는 소리 되게 신선하죠? 불이 다 사라지고 있어. 후르치를 안 먹은 지좀 됐죠.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질릴 때까지 막 먹다가 딱 질리면 진짜 거의 손도 안 대는 스타일? 어느 순간 후르치는 훅 질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별로. 가끔씩. 아주 가끔씩 땡길 때 이제 먹방에서 먹죠. 우유, 그러냐? 백자무니님 섬식해 감사합니다. 치킨도 질리나요? 질릴만 하면 새로운 치킨이 나오지 않습니까? 치킨은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잖아요. 후르치링은 저거 딱 하나고, 치킨은 종류가 많으니까, 질릴만 하면 다른 걸 먹고, 아, 질릴만 하면 다른 걸 먹으면 되니까. 아, 이거 키위, 멜론, 청포도도 맛있어요. 키위 진짜 맛있겠네요. 찹쌀떡 먹고 우유 마시면 생딸기 우유 맛이 날것 같아요. 회님 다이아 TV 방송이 언제지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전안볼 거라서요. 죄송해요. 10몇일로 알고 있어요. 16일이냐? 근데 그때 그 작가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약간 막 그거 말하시는 것도 막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12일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14일인가 그랬다가, 나중에 16일이라고 그랬다가, 모르겠어요. 언젠간 나가겠죠? 언젠간 나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들어오겠죠. 언니 TV에서 봤어요. 아, 그때. 아, 방송이 됐구나. 그럼 그때 한번 찾아보는 거죠. 확실한 건, 저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업로드 할수 있는 날짜가 10월 20일 이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제 카메라로 찍은 거 있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제 방송 찍은 거, 그거는
업로드를 10월 20일 날부터 20일 이후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팬이어서 왔어요. 네. 언니 방송은 또안 찍어요? 섭외가 들어와요. 가죠? 섭외 안 들어왔습니다. 방지 안 바꿨어요? 아, 이런. 오늘은 이렇게 가죠. 아, 발 시려. 왜 이렇게 추워? 날씨 왜 이렇게 추워요? 연예인은 누구 좋아하시나요? 가수는 이승환 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석희 씨를 좋아하죠. 언론인이지만. 또 연예인 누구 좋아하지? 아, 인국이? 서인국 씨? 서인국 씨 좋아합니다. 정승환 씨도 좋아하자, 맞아. 노래 잘 부르시고. 나 너무 친구처럼 불러서 죄송해요. 어머, 진짜요? 푸요푸요이 사실입니까? 혹시 놀라게 될까봐 말은 하지 않겠어. 빨리 검색해봐. 빨리 검색! 빨리 검색해봐! 언니, 한예리라는 연예인 닮으셨어요. 그분 아니에요, 혹시? 그, 청춘시대 나오셨던 분? 그분? 그분 좀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됐다. 인국이. 아, 궁금해님 들어가시니까. 내일 봬요. 맞아요? 몰라. 아닌 걸로 해요, 우리. 아닌 걸로 합시다. 몰라. 근데 어차피 뭐, 저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뭐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막, 부정하거나 이런 뭐, 연예인 누가 좋아해서 막 결혼하고 막, 뭐, 그,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송중국 씨, 송중국 씨 이러면 뭐. 송중국 씨래. 송중기 씨. 송중기 씨랑 뭐 이렇게 막 언니 결혼한대요 막막 난리였잖아요. 그때 채팅창에서도. 그래서 뭐 결혼한대는데 뭐내 남자도 아닌데 약간 그런 타입. 갑자기 송중국 왜 나왔지? 난리났다. 하긴 연예인 일에 일희일비하실 연세는 지난 것.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옛날부터 연예인은 내 것이 아닌 것. 내 남자가 아니면 기회나 되어라.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모닥불 화력이 갑자기 확 올라오네. 유튜브 댓글 휘성 닮았다고 너무 공감돼요? 웃을 때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방송에서 한대 만나면 떨어지겠다. 떨리시겠다.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 건 만나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판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하시는 분이에요. 다가갈 수 없는 분이야. 이게 눈이 설마 이렇게 지나가 눈이 마주쳐도 눈을 피해야 돼요. 내 아들 산자유입니다. 뭔 소린가 했어. 울지마 바보야.
아, 그거 흉내는 거야? 울지마 바보야. 아, 그거 흉내는 거구나. 아무 말 대잔치 중이셨군요. 마지막 부시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사다 드려야겠다. 이거는 아빠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냥 먹어야지 그냥. 99개는 따내 것님. 한 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지? 99개는 따내 거? 나는 홈만다 검색하면 나오세요. 나와요. 저도 검색해서 간 거예요. 이도기가. 언니는 연상이 좋으신가요? 연하가 좋으신가요? 저는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괜찮으면 돼요. 목 막히실 때.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찹쌀떡 되게 부드러운가 봐요. 떡이 얇아서 그런가 봐요. 떡이 얇아가지고 목넘김이 그렇게 막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과일 생딸기도 그렇지만 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 이 뭐라 해야 되나? 막 목 막히 이런 느낌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알았어요. 흥 만 당. 저도 언니 연애하는 거 보고 봐요. 저도 보고 싶어요. 나만 할까? 응? 해프기님? 분위기님? 님이 보고 싶으면 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 응? 내 마음을 알아? 누가 더 보고 싶겠어요? 내가 더 보고 싶겠어요? 님이 더 보고 싶겠어요? 나는 안 볼란다는 뭐야? 아, 오늘 후식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얼굴에서 열이 살짝 나네? 추워서 그래요. 그거 아시죠?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 몸이 추우면 몸에서 열 나고, 왜냐면 몸을 데펴줘야 되니까. 이 추위에 맞서서. 그리고 날이 좀 더워지면 몸이 최대한 열이 안 나고. 지금 춥다는 진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 오, 추워. 손 추워. 손 시려 죽겠어. 오, 손이 벌써 차가워. 오, 지금 발은 잘라도 될 것 같아. 지금 펄해, 발이.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유튜브네요. 내일은 유튜브 스트리밍, 금요일날은 스트리밍이니까 유튜브로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요번 주 일요일날도 아프리카에서 방송 있고요. 9시에서 10시 사이 하지만 분명히 10시에 할 거예요. 10시에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휴방이라는 거, 뭐냐, 기억해 주시고요. 언니 왜 방송 안 해요? 또 문자 보내지 마시고. 네, 그래도 광고랜다. 그거 써놓을게요. 글은 써놓을게요. 공지 써놓을게요. 일요일날 먹방해요. 10시에 아프리카에서. 자, 녹화 끄겠습니다.